서울을 거주하는 분들 주목하세요. 앞으로 이 교통카드 하나만 있으면 한 번의 결제로 서울의 대중교통을 한 달 동안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 서울시는 지난 11일 한 달에 6만 5천 원을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 동행카드를 내년 1월부터 시범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.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은 지하철과 버스, 공공자전거, 따릉기입니다. 기후 동행카드는 스마트폰 앱이나 실물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. 실물카드는 3천 원을 내고 카드를 구매한 뒤 매달 6만 5천 원씩 충전하면 되고요. 전용 앱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은 후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용 가능한 지하철 노선은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9호선을 비롯해 경의중앙선, 분당선, 경춘선, 우이신설선, 신림선 등인데요. 서울시 권역에 있는 부분은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. 서울시 권역을 벗어나면 4호선도 서울시 권역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진정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탑승할 때는 어렵다. 근데 하차할 때는 할 수 있다. 버스 노선의 경우 서울 시내를 오가는 모든 시내 버스와 마을 버스까지 가능하고요.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1시간 이용권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서울시는 기후 동행카드 도입으로 연간 1인당 34만 원 이상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. 또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이 늘면서 수도권 탄소 배출량 감소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기후 동행카드는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시범 운영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인데요. 향후 한강 리버버스 등 새 교통수단에도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에요. 앞으로 유튜브에서 건너뛸 수 없는 광고를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7일 유튜브는 공지사항을 통해 광고 설정 간소화 및 개선 사항을 밝혔는데요. 이에 따르면 11월부터는 크리에이터의 광고 설정 권한이 줄어든다고 해요. 기존에는 영상 제작자가 영상 재생 전후에 등장하는 프리롤, 포스트롤 광고를 넣을지 말지 선택할 수 있었고요. 건너뛸 수 있는 광고를 넣을 건지, 건너뛸 수 없는 광고를 넣을 건지 등을 직접 설정할 수 있었는데요. 앞으로는 영상 제작자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광고 형식을 선택하는 게 불가능해지고 제작자는 영상에 광고를 넣을지 말지와 영상 중간에 나오는 미드롤 광고를 넣을지 여부만 정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. 그러니까 앞으로는 창작자가 건너뛸 수 있는 광고를 설정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고요. 광고 위치와 길이, 건너뛰기가 가능한지 등은 유튜브가 정하게 되는 거예요. 유튜브 측은 이번 개선안이 창작자의 수익을 최적화하고 막연하게 추측을 통해 광고 형식을 선택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는데요. 또 이미 대부분의 창작자가 이런 광고 형식을 사용, 설정했기 때문에 큰 변화 겪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유튜브는 또 상반기에 진행한 실험 결과 건너뛸 수 없는 광고를 활성화한 크리에이터의 수익이 평균 5% 증가했고 영상 앞에 붙는 광고를 활성화한 크리에이터의 수익이 평균 15%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일각에서는 이에 따라 건너뛸 수 없는 광고와 재생 전에 붙는 광고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. 즐거운 화요일 보내셨나요? 우리 수목금도 한번 잘 해보자고요. 구독과 좋아요 좀 하세요. 안녕!